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문명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국가기관 채용 비리 국민제보 센터에는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국가기관과 노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내부 제보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가감없이 밝힐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승강기 안전문 지부장 임선재는 통진당 홍보부장 출신이며 과격시위로 악명이 높았던 한국청년연대 출신입니다. 2014년 6월 6.4 지방선거에 통진당 관악구 구의원 출마 준비도 한 바 있습니다. 임선재는 2016년 9월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승강기 안전문 PSB 직렬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자로서 일반 경쟁 입사 시부터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임선재는 PSD 동종업계 경력이 없고 관련 자격증이 없음에도 쉽게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이후 임선재는 PSD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되고 안전업무직의 노조조직인 업무직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임선재는 이후 안전업무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이끌고 나갈 목적으로 불법폭력 텐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13시에 업무직 협의체 회장인 임선재는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과 함께 본사 앞 불법 텐트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직원이 청원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시위에 본사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서 무단 점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31일 정규직 전환 협상 시점까지 불법 폭력 텐트 시위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임선재는 1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징계를 받았으나 2차 최종 징계위원회 2018년 6월 2일에서는 임선재가 업무직 즉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불법 텐트 시위자 3명은 강등,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임선재는 정규직이 되었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PSD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중 지인척이 108명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108명 외에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의 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서역 역장도 처와 처형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수서역 역장의 친구 또한 목욕탕에서 근무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밝혀진 108명 이외에 3명이 정규직 전환 숫자에서 빠진 것을 분명히 확인하며 이외에 추가되는 사실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 제보를 통해서 검증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국민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모 역장의 며느리가 7급 정규직